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윤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윤입니다. 제가 영상을 거의 3개월 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영상 시작 전에 인사를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꺼내봅니다. 사실 제가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유튜브를 3개월간 못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어서 말씀은 지금 정확하게 못 드리지만 언젠가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메이크업을 이렇게 찍는 게 너무너무너무 어색하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말을 하는 것도 진짜 너무 어색해요.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는 동안에 블로그 마켓도 하고 나름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조금이나마. 앞으로는 바빠질 예정이에요. 영상 업로드 잘할게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레드립 메이크업을 할지 새내기 메이크업을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흑발 레드립 메이크업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관리를 또잘 못해가지고 한창 살이 빠졌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야 하는 기간에 살이 또 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헬스를 끊어서 헬스를 다닐 거예요. PT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 3월 달에 여행 가거든요. 그때까지 살 빠질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 구마도 한번 인사시켜 드릴게요. 안녕, 구마 인사해. 구마야, 너왜 처지냐? 인사해. 구마가 카메라 공포증이 있는지 자꾸 카메라 앞에만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아무튼 보고 싶었고 죄송해요. 부끄러워. 오글거리니까 텍스트로 말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이크업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느라고 색 조정도 다시 했고 이것저것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고 스킨로션을 못 발랐어요. 피부가 가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되게 많이 땡겨서 우선 렌즈를 끼기 전에 스킨케어부터 먼저 해줄게요. 제가 원래 기존에는 되게 그냥 되게 조금씩 깔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는데 22살이 되니까 더 건조하더라고요. 학생 때보다. 그래서 요즘에는 겹겹이 되게 뭘 많이 하고 있어요. 대신에 기능성은 아니고 수분 위주로만 많이 합니다. 흡수가 될 정도로만 해요. 우선 저는 제품을 이렇게 네 가지를 쓰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부터 보여줘야겠죠.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제 스킨 단계에서는 제가 비오템 거를 쓸 건데 원래는 안 짜죠. 원래는 패드 타입으로 된 거를 많이 사용하다가 다시 스킨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잘 굳어요, 입구가.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팍 튀어나가서 힘들어요. 그냥 이걸로 평소 뭐 토너 닦는 것처럼 그만 안녕?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서 닦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꼬질꼬질한 저의 피부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에센스랑 세럼을 발라줄 건데 세럼이랑 에센스가 되게 이제 비슷해서 순서를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묽은 제형부터 사용하면 돼요. 가장 묽은 제형부터. 그러니까 뭐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이렇게 바르시면 되는데 우선 이제 토너를 발랐으니까 에센스를 발라줄게요. 에센스도 제가 수분 타입으로 된 거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벌써 요만큼이나 썼어요. 이거는 손에 살짝만 덜어서 이렇게 톡톡 흡수시켜줄게요. 제가 그동안에 피부과도 다녔었거든요. 아주 잠깐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수분 관리 뭐 이런 것 때문에 피부과를 다녔었는데 피부과에서 제가 쓰던 기초 제품들을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유분기가 많아서 저의 수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 버리라고 했었는데 비오템 거는 괜찮다고 했어요. 요거 하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쓰던 거를 지금 다 바꾸고 그중에서 살아남은 거는 이거예요.
에센스까지 피부에 흡수를 시켜줬으면 그 다음에는 세럼을 바를 건데 세럼은 제가 구매처를 알려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유경연이라고 제 인스타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랑 예전부터 좀 친했던 언니인데 언니가 이제 원래 세럼 공구를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먼저 써보고 되게 좋아가지고 산 제품이거든요. 요것도 뭐 수분 이런 것도 있는데 기능성으로 따지면 이거는 약간 미백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르면서 여드름 흉터 같은 거 없애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요것도 진짜 엄청 꾸준하게 사용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남자친구한테도 선물로 사줬어요. 근데 아쉬운 게 이게 공구로 구매를 하는 거여가지고 저도 한번 살 때 좀 많이 사놓으려고요. 언제 진행할지 몰라서 이렇게 세럼을 넓게 펴발라주고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줍니다. 에센스랑 세럼이랑 두 가지를 사용할 때는 에센스부터 사용해주시면 돼요. 에센스가 입자가 조금 더 고와서 아무튼 이렇게 쫀쫀하게 표현이 됩니다. 여름에는 세럼 하나만 거의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래도 건조할 때가 많아서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이 촉촉합니다. 오늘도 역시 아무말 대잔치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세럼까지 발라줬으면 크림을 발라줄 차례인데요. 크림은 이겁니다. 짠! 이거는 그냥 그 피부과 다닐 때 피부과에서 산 수분크림이에요. 시중에서도 파는지 안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좋아가지고 되게 많이 씁니다. 이것도 대신 단점이 있으면 너무 많이 바르면은 메이크업할 때 좀 떠요. 그래서 흡수가 될 정도로 얇게 펴발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바르실 때 양 조절이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지로만 바르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중지에만 이만큼 정도 묻혀서 이렇게 펴발라주면 거의 한쪽 면에 알맞게 양이 나오거든요. 바를 때도 중지로만 일단 이렇게 발라놓고 흡수시킵니다. 코랑 턱은 중지 한 번으로 나눠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딱 알맞게 저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듣기 싫죠? 저도 지금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아무튼 이렇게 피부 기초를 다 마무리해줬으면 이제 저는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입술에도 보습을 약간 줄 거거든요. 입술은 바세린을 이용해서 듬뿍 얹어놓을게요. 립 메이크업을 하기 전까지 얹어놨다가 이게 발라나면은 입술이 불어요. 그러면 그때 물티슈로 살짝 문질문질 해주면 각질제거가 잘 되더라고요. 꿀팁까지는 아니고 많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뭐 바세린이 성분 안 좋다고 또 많이 걱정해주시고 말씀해주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먹는 음식들이 더 안 좋은 성분일 거예요. 이제 피부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됐거든요. 됐으면 메이크업을 시작해봐야겠죠?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몇 시냐면 6시예요. 아침 6시. 제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영상을 찍어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밤을 새버렸거든요. 그 전에 미리 찍으려고 했는데 잠들어버렸어요. 좀 바보예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 마켓 하느라고 답변 달고 배송 준비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마켓은 접어두려고요. 괜찮아.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아무튼 피부 메이크업은 선크림은 생략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로 발라줄게요. 오늘 메이크업 할 거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피부를 약간 촉촉하게 하고 립을 매트하게 표현할 거거든요. 제품은 요거예요.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렌즈를 껴줘야겠죠? 렌즈는 오렌즈 GTB2 컬러였나? GBT인가? GTB인가? 아무튼 오렌즈 렌즈고요. 오늘은 약간 청순한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렌즈 역시 별로 티가 안 나는 렌즈를 사용해줄게요.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냥 일반 브라운 컬러의 렌즈예요. 제 눈동자 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셀카들도 거의 이 렌즈를 끼고 촬영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렌즈를 꼈으면 피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라줄 거예요. 여기 이게 제가 지금 섞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흔들기 전에 보면은 층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아래는 오일이고 위에는 파운데이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선물 받고 몇 번 안 써봐서 잘 몰라요. 지금 써보면서 이제 말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런 거는 써보면서 현실로 나와야 진짜로 그게 되는 거야. 레지퍼프는 스킨코드에서 항상 이렇게 쟁여놓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쿠션만 써가지고 제가 레지퍼프를 잘 안 썼는데 오늘은 쿠션이 아니니까 레지퍼프를 사용할게요. 물은 따로 묻히지 않을 거예요. 손등에다가 얼굴을 짜줄 건데 잠깐만! 이렇게 흘러요.
빨리 거두어주어서 피부에 찹찹 매겨줍니다. 원래 이런 거는 솔직히 이런 매트한 스펀지보다 브러쉬로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저는 브러쉬처럼 발라줄게요. 웨지 퍼프의 뾰족한 면을 이용해서 끝을 이렇게 살살살 펴주면서 발라주고 넓은 면으로 한번 이렇게 밀착시켜주는 거예요. 일단 이마는 안 뜨는 것 같고요. 제가 메이크업할 때 이마 부분이랑 이런 턱 부분이 되게 많이 떠서 여기만 넘기면 괜찮습니다. 안 돼! 아! 아, 소파에 흘렀어! 아! 너 감점이야. 소파에 흘렀으니까 별을 하나 뺄게요.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피부결 따라서 피부 중앙 부분 위주로 발라줍니다. 이게 뭔가 오일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파운데이션 자체에서 약간 번쩍번쩍거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개기름이라기보다는 내 피부에서 광나는 느낌? 하지만 넌 내 소파를 덜 헤쳤으니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어. 농담이고요.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좋은 방법이 있어. 스펀지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야. 오, 신기해요. 이게 봐봐요. 보시면 스펀지에 이렇게 바로 흡수돼요. 이것은 신기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웨지 퍼프가 파운데이션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이제 꾹꾹 눌러주면서 발라줍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그런 게 피부에 광이 되게 많이 나긴 하는데 오일 때문인가 좀 밀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실 분들은 얘 파우더로 살짝 픽스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광이 대박이네. 일단 저는 이렇게 광을 낼 목적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광을 내고 이제 뭐 야 너네 조용히 해! 광을 내고 잡티 같은 거는 아주 가벼운 제형의 컨실러로 가릴 예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펴발라주시고요. 이런 외곽 부분에는 굳이 딱히 그렇게 꼼꼼하게 안 발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구마! 너 뭐해! 가! 엄마 바보 강요하지 말고. 왜냐면 저는 어차피 이제 쉐이딩 같은 거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까지만 발라주고 마무리를 해줍시다. 아무튼 이제 파운데이션이 일단 촉촉한 거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서 제가 아무리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써도 이 정도로 막 광이 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오일이랑 안 맞아서 오일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면 항상 떴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피부에 유분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운데이션을 다 했으면 이제 목이랑 좀 차이가 나니까 목에도 뭐를 발라줄 건데요. 목은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페북에서 유행하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이제 얼굴 목적이 아니라 팔다리를 바를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대신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거를 다른 분들은 그 얼굴에다가 많이 바르시던데 저는 얼굴이랑은 안 맞더라고요. 얼굴에다가 바르면 자꾸 떠요. 제가 피부가 좀 까다로워서 얼굴에다가는 못 발랐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잘 발려요. 이런 쪽 보면 되게 하얘져요. 제 피부처럼 하얘져요. 모두를 속일 수 있어. 제가 그렇게 까만 편은 아닌데 목 부분만 유독 까매가지고 이렇게 발라줘야 해요, 항상. 컨실러는 이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원래 이거보다 저는 나스 컨실러가 진짜 제 인생 컨실러였거든요. 근데 제가 나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대체해서 사용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가벼워요. 저는 이거는 뭐 잡티를 가린다기보다 홍조? 이런 부분을 많이 가릴 때 씁니다. 이런 다크서클 같은 부분. 아까 사용했던 웨지 퍼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잡티 부분만 콕콕콕 찍어줍니다. 이런 외곽 부분에도 덜 발린 부분에도 같이 발라주고요. 랑커 옆에랑 턱 부분에도 발라줘요. 이렇게 컨실러까지 마무리를 해줬으면 이제 너무 피부가 번질번질번질하니까 약간 광이 안 나도 될 부분에 파우더로 살짝 잡아줄 거예요. 광은 이 제품으로 잡을 거예요.
이 제품은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파우더 중 하나인데 이거를 계속 쓰다가 저번에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화점까지 가서 샀거든요. 그러고 돌아와서 집이 너무 더럽길래 청소를 했는데 나왔어요. 한두 달 동안 못 찾은 거를 4시간 만에 청소하면서 찾았어요. 이것도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적당히 브러쉬에 묻혀서 양 조절을 해주고 우선은 이 눈썹 부분에 한번 쓸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라인에도 한 번씩 쓸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 이렇게 입술 밑에나 이런 턱 부분이나 외곽 부분? 그냥 우리 얼굴을 봤을 때 광이 안 나야 예쁜 부분, 광이 나야 예쁜 부분 이렇게 다 따로 돼 있잖아요? 제가 방금 사용한 곳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얼굴 보면서 광이 안 나도 될 부분에 살짝씩만 터치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터치만 해줬는데도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저는 지금 볼 부분이랑 이렇게 T존이랑 턱 부분이랑 인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우더로 한 번씩 쓸어줬습니다. 파우더를 했으면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차례인데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눈썹부터 그릴 거예요. 우선 눈썹으로 기둥을 잡아주고 그 밑으로 이렇게 쪼라라라라 그릴게요.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요. 이번에는 저는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를 사용할 건데 이거를 제가 집에서 혼자 깎았거든요. 제가 귀찮아서 백화점 가서 맡겨야지 깎아야지 하고 있다가 집에서 오늘 깎았는데 여기 짠 어때요? 예쁘죠? 그래도 나 이거는 좀 잘 깎았어. 내가 다 잘하는데 이것만 못하는 거야. 아무튼 저는 오늘 흑발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회색빛으로 맞춰줄 거예요. 하드포뮬라 약간 잿빛이 나는 컬러로 눈썹 틀을 먼저 잡아줍시다. 눈썹 모양은 일자로 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자가 조금 더 청순해 보이긴 하잖아요. 약간 산 없이 둥글려주면서 일자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을 따라서 둥글게 연출을 해줄 겁니다. 끝에부터 사선으로 이렇게 뒤쪽을 그려줬으면 앞에를 메꿔주면 됩니다. 우선 앞부분을 이렇게 코 벽까지 일자로 이어준 다음에요. 이 윗부분은 세워서 이렇게 일자로 하나하나 그려주면 돼요. 뒷부분은 그냥 그려주고 앞부분은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결을 따라서 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썹 한쪽이 완성됐죠? 사실 완성은 아니고 일단 1차로 완성된 거예요. 반대쪽도 그려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으면 이제 이 위에다가 살짝 픽싱을 해주면서 색을 입힐 건데요. 제품은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쪽에 약간 잿빛이 도는 컬러가 있거든요. 카키 그레이 컬러예요. 이거로 살짝 양 조절을 하고 이 위에 덮어준다고 생각하시고 빈 부분을 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진짜 제가 모든 화장품을 거쳐가면서도 버리지 않는 제품입니다. 양도 안 줄고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제가 브로우 제품을 아무거나 못 쓰는데 이거는 항상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은 약간 연한 느낌이고 이쪽은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단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살짝 레드립이니까 눈썹과 립을 조금 강조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이렇게 눈썹까지 모두 해주셨으면 얼굴에 윤곽을 잡아줄 차례잖아요. 윤곽을 잡아주기 위해서 쉐딩을 할 거예요. 아, 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쉐딩은 이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저는 진한 컬러를 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앞부분에 연한 컬러 두 가지를 섞어서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렇게 둥글려서 묻혀준 다음에 코 벽을 타고 이쪽 먼저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밑에를 살짝 쓸어내려주세요. 여기 첫 번째에 있던 연한 컬러로 눈두덩이 중앙을 눈썹 뼈 아래로 칠해줍니다. 저
저는 눈 위가 밝으면은 부어 보이더라고요. 쌍꺼풀이 되게 연해서 그렇게 해주고 이제 다시 한번 연한 컬러랑 덜 연한 컬러를 섞어서 코 중앙은 생략하고 코 끝부분에다가 쉐이딩을 해줄게요. 콧볼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아주 얇게 해줍니다. 그리고 콧볼 바로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쉐이딩을 해주시면 되게 얄쌍해 보여요. 앞에서 보면 여기 또 똑같이 해줄게요. 쉐이딩을 해주실 때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콧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얄쌍한 콧대를 만들고 싶어서 제 코뼈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쉐이딩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만 하면 이제 어색하니까 코 전체가 아니라 콧구멍 쪽을 붙여서 쉐이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연한 컬러를 이용해서 이쪽에 약간 경계진 부분 같은 곳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줘요. 이 정도로 쉐딩을 해줍니다. 지금은 보면 되게 쉐딩이 진해 보이는데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면은 전혀 진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술 밑에도 약간 음영을 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장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입꼬리 부분에 한번 터치해줄게요. 이쪽으로 터치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 세 가지 전체 컬러를 한 번에 섞어서 턱 부분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어내려줘요. 그리고 애교살까지 진한 컬러의 쉐이딩으로 살짝 칠해줄게요. 이제 눈썹이랑 쉐이딩까지 다 했으면 아이 메이크업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지금 제가 약간 밍숭맹숭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라인을 더 과하게 추가하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것들만 살려서 그냥 요 밍숭맹숭함을 살려서 갈게요. 일단 그 전에 섀도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먼저 베이스 컬러로 카라멜 라떼를 사용할 거예요. 그냥 전체로 이렇게 넓게 펴발라주시면 돼요. 살짝 음영만 주는 정도로? 왜냐면 저는 립이 레드립이기 때문에 눈화장을 과하게 하면 청순한 느낌이 안 나잖아요? 사실 레드도 딱 보면 청순한 그런 계열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연하게 해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컬러로 눈 끝에 부분도 같이 메꿔줄게요. 사실 요거는 메꾼다기보다는 눈에 음영을 주는 단계여서 빠트려도 상관없긴 해요. 저는 눈이 이렇게 뒤에가 막혀있어서 뒤에를 했는데 뒤에가 막혀있지 않으신 분들은 요 부분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컬러를 깔아줄 거예요. 요 섀도우로 하겠습니다. 이 섀도우가 약간 크림 타입 같은 제형이거든요. 크림 같은 제형이라서 되게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손가락으로 바릅니다. 이렇게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에 하나씩 찍어주고 손에 있는 섀도우들을 다 제거하고 문질러주세요. 그냥 이쪽으로 전체로 눈 끝부분 위주보다는 그냥 전체 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눈 밑에 언더는 이걸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펄이 들어가 있어서 눈 밑에까지 이걸로 하면은 좀 화려해질 것 같아요. 눈 애교살이랑 펄은 이거를 사용할 건데 이게 약간 골드빛이 도는? 약간 진주빛의 그런 펄 섀도우거든요? 되게 쉬머한 타입의 펄 섀도우예요. 제가 원래 펄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헤이미쉬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헤이미쉬를 쓰고 나서는 다른 펄 섀도우를 쓰고 만족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거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저는 손으로 펴발라서 펄감을 살려주겠습니다. 이것은 눈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이게 손에 많은 양을 발라도 되게 적당히 은은하게 발려서 요거는 따로 양 조절 안 해주셔도 되게 예쁘게 표현될 것 같아요. 눈 밑에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펄 제품은 좀 화려한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펄 제품이었다면 이 제품은 그냥 데일리로 은은하게 약간 광이 나는 느낌? 그렇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섀도우는 여기서 딱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바로 라이너로 들어가야겠죠? 라이너는 젤 라이너를 사용을 할 건데 컬러는 브라운 컬러를 이용할 거예요.
이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은 점이 브러쉬가 좀 잘 굳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닦아주거나 물티슈 같은 걸로 정돈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불편해요. 적당량 덜어서 사용을 할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손톱에다가 덜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손톱에 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닦기도 쉬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손톱을 이용합니다. 끝을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약간 트여줄 거예요. 제가 눈이 막힌 눈이어서 이렇게 라이너를 이용해서 트여줄 겁니다. 우선 이렇게 눈을 뜨고 앞부분을 물 꺼줘요. 이렇게 앞부분만 메꿔줍니다. 그냥 점막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냅둬주세요. 제가 쌍꺼풀 연해서 점막까지 다 한꺼번에 메꿔버리면 눈이 오히려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매는 일자로 빼줄 건데 눈을 이렇게 떴을 때 일자로 살짝 빼줄게요. 이런 데 다 메꾸고 이렇게 일자로 빼주고 이렇게 눈을 한번 떠본 상태에서 제가 어느 정도 메꿔야 하는지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을 다시 똑같이 뜨고 메꿔주는 겁니다. 눈을 중간중간 떠가면서 이렇게 눈 크기가 엄청 달라졌죠? 여기서 이제 앞부분까지 트인 효과를 줄 거예요. 앞부분은 이렇게 눈을 살짝 걷어주시고 요 점막 부분, 눈동자 앞부분까지 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눈동자 앞부분까지 이거를 채워줬으면 눈동자 중간을 빼고 이제 눈동자 끝나는 부분을 살짝 일자로 빼줄게요. 요렇게 그냥 요런 식으로만 해주면 돼요. 라이너는 요렇게까지만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라이너도 요렇게까지만 해주고 이제 속눈썹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는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 그냥 마스카라로만 해줄 거예요. 브라운 마스카라로 그냥 이렇게 뿌리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서 합니다. 뷰러는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 연장을 해서 속눈썹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를 이용할 건데요. 요거로는 이제 뭐를 해줄 거냐면 눈 뒷부분을 살짝 메꿔주고 애교살을 조금 더 강조해줄 거예요. 그냥 요런 식으로만 해주고 여기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슬슬 입술을 좀 지워볼까요? 입술을 물티슈랑 이렇게 지우면 각질이 조금 벗겨진 게 보이실 거예요. 원래 이거는 하루 전날 밤에 묵혀둬야 되는 건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물티슈로 입술을 다 지워줬으면 파운데이션으로 한 번 더 덮어줄게요. 경계를 없애주는 거죠. 입술부터 할까요? 블러셔부터 할까요? 블러셔부터 하는 게 낫겠죠? 블러셔는 제가 스테이바이미를 사용할 건데 이게 단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컬러를 찾기는 찾았는데 아무래도 이것만큼 그런 발색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스테이바이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엄청 연하게 발색이 되는데 얼굴을 약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다른 거는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우선 찾은 거는 세잔느 블러셔 10호고 이게 스테이바임이에요. 이쪽이 조금 더 채도가 높아요. 근데 느낌은 이게 제일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솔직히 찾아봐도 별로 비슷한 거를 모르겠어서 저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메이크업은 스테이바이미로 할 거예요. 왜냐면 스테이바이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할 겁니다. 블러셔는 정말 아주 생기를 주는 정도로만 할 거기 때문에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콕콕 찍어줍니다. 광대 쪽 대각선으로. 근데 광대까지 다 바르지는 말고 그냥 생기만 주는 정도로 아주 살짝만 칠해줍니다. 나는 이래서 문제야.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잖아. 블러셔는 여기까지 딱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입술을 바를 건데 제가 이거를 전에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서 굳이 제 화장대에서 레드립을 찾는 것보다 그냥 이 박스 안에서 레드립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냥 이거를 통째로 갖고 왔어요.
제가 우선 블러셔를 약간 웜한 계열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립도 약간 웜한 레드를 사용할 건데 매트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매트 립이랑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하겠다 했으니까 매트하고 웜한 레드 컬러를 찾을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그냥 하나 찝어서 발색만 보여드릴게요. 레드 립을 입에 본격적으로 발라주기 전에 약간 벽돌빛 컬러로 립색을, 립톤을 맞춰주고 시작을 할게요. 이 제품이고요. 컬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 이런 벽돌빛 레드 컬러예요. 레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웜한 톤을 맞춰주기 위해서 전 이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얇게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이렇게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넓게 퍼지게 입술 라인을 오버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오버립을 표현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립에 경계가 없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이 돼요. 경계가 약간 흐리게 되도록 발색을 해주시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흐트러뜨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얇게만 깔아줄게요. 그리고 저는 레드락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맥의 레드락 컬러고요. 이런 컬러예요. 약간 노란빛이 도는 레드 컬러거든요.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살짝 핑크빛도 돌고요. 착색이 좀 핑크빛으로 되는 편이에요. 입술 안쪽에 1차로 이렇게 깔아주고 똑같이 블렌딩 해줍니다. 이거는 경계 넘지 않게 살살. 제가 레드 컬러를 사용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어색해요. 이거는 그라데이션이 생명인데 제가 한번 그 생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안쪽에도 다시 한번 중앙 부분에만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할 겁니다. 하이라이터가 이 피부의 생명이에요. 하이라이터는 이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라이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피부 촉촉하게 어떻게 만들었냐고를 가장 많이 여쭤봐 주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지금까지 파운데이션을 촉촉한 거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제품으로 피부를 촉촉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잃어버려가지고 이것도 재구매를 했어요. 근데 진짜 평생 쓸 수 있을 정도로 제 인생템이에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광이 은은하게 돌아요. 요거는 아무래도 펄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광에 가깝거든요. 요걸로 피부를 한 번 더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브러쉬에 묻혀서 광이 나고 싶은 부분, 요런 눈썹, 뼈나 이마 중앙 부분에도, 그리고 콧대. 콧대는 코끝과 여기 미간 부분에만 해줄게요. 왜냐면 이 중간까지 이어버리면 좀 모아이 색상 같아서 이렇게만 해주고, 여기 눈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 또 한번 살짝 쓸어주고, 광대, 그리고 이 부분. 이쪽도 똑같이. 그리고 턱 부분, 인중.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해줍니다. 진짜 이거는 제 인생템이에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엄청나게 추천을 했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마른 티슈 있잖아요. 그걸로 입술을 한번 찍어줄 거예요. 이유는 입술에 있는 유분기를 조금 잡아줘서 조금 더 매트한 립으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일링을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어딘가 뭔가 부족하게 생긴 제 얼굴이지만 그래도 얼굴이 살이 찌고 부은 것 치고는. 자, 그럼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저는 생각해놓은 게 되게 많아서 앞으로 메이크업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찍고 업로드도 차차 다 하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잘 보셨으면 좋아요, 감자! 아니요,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